다음 MDN 관계를 보겠습니다. 제품과 제조업체 이거 볼게요. 이 제품은 여기서 이 제품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 뭐, LG전자 그램,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또는 뭐 레노버의 싱크패드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뭐 노트북, TV, 냉장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품을 말할 때 보시면 여기 만약 노트북이다 치면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죠. 삼성, LG, 레노버 다 노트북을 만들고요. 반대로 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업체가 여러 개 만들죠. 한 업체가 냉장고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제조업체 사이가 M 대 N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엔 이런 거죠. 지금 TV를 대우랑 현대도 만들고 이 대우 현대 이런 거 지금 나오는 거 봐서 이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런 거는 다 대우전자, 현대전자 이런 거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전에 있던 회사들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는 다 정리가 되고 없어졌어요. 90년대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는 MP3, 요즘 MP3 없는데 MP3 세탁기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학생과 학과를 봤을 때는 한 학생은 여러 학과에 속해 있질 않잖아요. 소속 관계가 있단 말이죠. 아까처럼 이렇게 1대 N에서는 이렇게 수강 과목 이런 데서는 한 학생이 여러 수강 과목을 듣고 그래서 1대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제품이 여러 제조업체도 속해져 있고 한 제조업체가 여러 제품에도 지금 여러 제품을 또 만들고 이런 게 이제 MDN 카디널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MDN 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되며 MDN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어느 제품을 어느 제조업체가 만드는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TV를 여러 제조업체가 만들고 뭐한 제조업체가 또 여러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만 해놓기에는 그래도 TV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 냉장고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 삼성이 또 만드는 게 있고 LG가 만드는 게 있고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냐 그거를 매핑해 놓은 게 이제 매핑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MDN 관계는 매핑 테이블을 만들고 1대 N 두 개로 나눈다. 보세요.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품이 이제 제품명, 제품분류, 제품 판매 코너인데 제품명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업체명하고 공장 위치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어떤 업체가 만드냐는 제품 제조업체 테이블 여기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V를 만드는 거는 대우랑 현대가 만들고 MP3는 삼성이 만들고 세탁기 삼성이 만든다. 그러면 TV를 만드는 업체를 찾으세요. 그럼 대우랑 현대, 삼성이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MP3랑 세탁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카디널러티가 종류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1대N 관계 그리고 1대1 관계, MDN 관계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인데 이해하기는 딱 좋아서 그거를 들겠습니다.
일부 다 처제. 우리 뭐 아프리카나 아랍에 하면 일부 다처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돼 있죠. 그쵸? 아내 입장에서 보기엔 남편이 하나고, 남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그런 게 1대 N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1, 아내가 N이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국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엔티티랑 아내 엔티티 관계가 1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럼 N 쪽이 1에 소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다른 대다수 국가들 1대 1 관계죠. 남편 한 명에 아내 한 명. 그쵸? 그러면 1대 1대 1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1대 1 관계고, M대N 관계는 뭐냐? 다부다처제? 그러니까 그냥 자유연애 하는 그런 어떤 국가가 있어요. 그 남편 테이블하고 아내 테이블이 남편도 아내가 여러 명, 아내도 남편이 여러 명. 그럼 MDM 관계죠. 그래도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남편도 아내가 여러 명이고 아내도 남편이 여러 명이면 남편 테이블에 아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아내 테이블에 남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어때요? 남편 테이블, 남편 엔티티, 아내 엔티티는 따로 있고, 중간에 누가 누구와 커플이다라는 커플 테이블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1대N 관계에서는 남편 테이블에 아내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한테는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다만, 아내 테이블에 보면 남편이 들어가 있죠. 나의 남편은 누구다라고 자기 소속이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대N, 1대1, M대N. 요세 가지를 이해를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번 학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세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번 학기가 아주 쉽게 풀리고 다할수 있고, 이걸 이해 못하면 한 학기 내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과에 속해 있잖아요. 그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함에, 아, 여러분 그 명찰에, 여러분 정보에, 여러분 학과가 찍혀 있어요. 그쵸? 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그럼 전자공학과 정보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자공학과 정보에 학생이 지금 한 학년에 100명씩 400명이 있는데, 전자공학과 정보에, 전자공학과 테이블에 보면은 학생 400명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전자공학과는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공학과가 있고 난 다음에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과를 만든 게 아니고, 과가 먼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생의 자기 학과 정보가 이렇게 딱 찍히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1대N, 일부 다처제에는 남편 정보에는 아내가 없어요. 아내 정보에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MDN 관계가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각자의 그 엔티티에는 남편 테이블에는 아내 정보가 없고, 또 아내 테이블에도 남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는 따로 있고, 그 사이에 커플 정보가 있는 거죠. 누가 누구랑 다부다처제에서 누가 누구랑 부부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매핑 테이블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핑 테이블과 원래 있는 그 테이블과의 관계가 1대 N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품과 제조업체가 M 대 N이면은 M 대 N을 이어주는 매핑 테이블이 1대 N, 1대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매핑 테이블 가운데 끼 있는 게다 N이에요. 이 바깥쪽 게 1이고.
그쵸. 왜냐면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플이 여러 개죠. 여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품이 여러 개고,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조업체가 여러 개고. 그런데 요한 매핑된 쪽에서 이쪽을 봤을 땐 하나죠. 제품명, 업체명이 딱 매핑돼. 여기 보세요. TV 대우라는 요한 행을 봤을 때는 이쪽을 딱 보면은 TV 하나밖에 없고, 이쪽을 딱 배우면 대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TV 요 행을 갖다가 여기를 딱 보면은 TV가 두개 있네. 여기서도 대우 쪽에서 이쪽을 딱 보면은 대우는 한 개밖에 없지만, 삼성 쪽에서 이쪽을 딱 보면은, 제조업체 쪽에서 이쪽 딱 보면은 삼성 두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핑은 M 대 N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누구다, 누가 누구다, 누가 누구다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N이고 이쪽이 각자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수학 과목이 약간 헷갈렸을 텐데,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서로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얘는 학생하고 과목이. 그런데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수강 과목이랑 이게 수강 신청 현황이거든요. 이 수강 과목이 학생과 과목을 M 대 N으로 매핑한 매핑 테이블이에요. 잘 보시면 학생은 여러 과목에 수강 신청할 수 있고 한 과목에도 여러 학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과목은 M 대 N이라고요. 학생이 과목에 속해 있다거나 과목이 학생에 속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학생과 과목은 자유연애 관계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여러 과목 신청하고 또한 과목에 여러 학생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유연애 관계예요. 이런 자유연애 관계일 때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 매핑 테이블이 수강 과목 테이블이죠. 그래서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을 듣는다 이런 게딱 이렇게 매핑이 돼 있죠. 그럴 경우에 학생과 수강 과목 사이에 이게 1대 N, 과목과 수강 과목 사이에도 과목 1, 수강 과목 N, 학생 1, 수강 과목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1대 N 되는데 요 옆에 과목 테이블이 사실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과목 1, 수강 N, 이쪽에 과목이 하나 더 있어서 과목 1, 수강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강 과목 1대 N 그랬는데 요게 그냥 과목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1, 수강 N. 요 수강 과목은 수강 신청 현황이에요. 정확히 보면 수강 신청 현황. 그래서 학생과 과목의 M 대 N 관계를 매핑한 매핑 테이블인 거죠. 그리고 그 매핑 테이블이 항상 N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요 지점이 N이 위치가 되는 거죠. 지금 했던 1대 N, 1대 1, M 대 N.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만 보시면, 여기서 보면, M 대 N 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되며, M 대 N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쪽이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M 대 N, 이런 ERD는 없어요. 요 ERD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1대 N 두 개로. 그러면, 결국 M 대 N은 1대 N 두 개잖아요. 1대 N, N대 1 이런 식으로 관계가 바뀌는 거고, 아까 했던 1대 1, 1대 1은 사실 이렇게 1대 1로 그렸지만 이거는 사실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편의를 위해서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1 관계는 결국 엔티티 한 개나 마찬가지인 거고, M 대 N 관계는 1대 N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ERD에는 1대 N밖에 없어요. ERD에는 대부분의 다 1대N이다. 간혹 가다 1대1이 들어있고, 1대1은 별로 이슈가 없잖아요. 아, 얘는 필수 정보다 옵션 정보다. 그것만 1대1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1대N이다. 그리고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ERD를 여러분들도 다 쉽게 그릴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대N 관계밖에 없다. 그리고 1대N 카디널리티에서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과목이 1, 학과가 1이고 과목이 N이, 아니, 학생이 N이다.
부서가 1이고 사원이 N이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일이 그리다 보면 1대 N, N 대 1.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인지를 헷갈려서 잘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인지 찾아내서 이해할 때 그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부모 엔티티와 자식 엔티티. 카디날리티가 1대N이면은 1쪽을 부모, N쪽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자식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밑엔 자식이 여러 개고, 여러 명이고, 아이들 입장에선 어머니는 하나잖아요. 예, 요즘 뭐 어머니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자신이 낳은 자식 걸로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한 명이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대N 카디날리티에서는 1이 부모 엔티티고 N이 자식 엔티티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취미가 여러 개 같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취미, 그럼 학생과 취미 사이에 1대N 카디날리티가 있고 이게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학과 학생, 그럼 학과가 부모고 학생이 자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1대N이다, 부모 자식 관계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야, 얘가 1이고 얘가 N이야, 그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3에 보면 주식 별자, 프라이머리 키 같은 말이에요. 요 프라이머리 키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렸고 하나는 이렇게 가로 열고 PK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요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요 모양으로 그리는 이유는 또 요게 프라이머리 키 약자가 PK인데 Foreign Key는 FK라고 쓰거든요. 그럼 PK, FK 막 프라이머리 키면서 포린 키인 경우 있어요. 그럴 때 PK, FK 이렇게 쓰기가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요 앞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으면 그냥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티티는 이렇게 바깥을 초록색으로 하고 프라이머리 키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왼쪽 모양, 요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거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갖고 막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ERD를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리면은 또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여기 키였기 때문에 여기 열쇠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요 파워포인트 정보상에서 이렇게 그리겠다. 책에서도 요 표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거니까 요거 쓸 일은 없겠네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통 이제 그리게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다이아몬드가 프라이머리 키다라는 것만 그냥 일단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 표기법을 써서 그릴 거다. 외래 식별자, 포린 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원 정보 엔티티랑 부서 정보 엔티티가 있어요. 여기 사원 정보 엔티티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4번이고 부서 정보 엔티티에서는 이제 부서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 보면은 사원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가 있고 사실 나이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나이는 매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현재 연도에서 요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원 정보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그림 3-24 책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부서 코드. 부서 정보에는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순위, 총인원 엔티티가 있죠. 우리가 요거 이렇게 엔티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 엔티티라는 거는 이 엔티티 내에는 데이터는 없어요. 이건 단지 컬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컬럼, 이름 컬럼, 주민등록번호 컬럼, 생년월일 컬럼이 있다 이런 말이고, 부서 정보 엔티티도 여기에는 부서 코드,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수익, 총인원이랑 컬럼이 있다는 뜻이지, 엔티티 자체에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이 엔티티를 실제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샘플로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기 4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두 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98001, 요게 4번 홍길동, 98002, 4번이 김철수고 이렇게 해놨고, 부서 정보가 세 개가 있어요. D1, D2, D3. 이거 아마도 D는 디파트먼트 부서란 뜻이죠. 그거에 1, 2, 3를 이렇게 약자를 해놓은 것 같고, 이게 영업일부, 영업이부, 영업3부. 이게 부서명, 이게 매출액, 매출순위, 총인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요,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냐를 나타낼 때 비로소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서 코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 사이에 관계가 생기죠. 여기 보세요. 이러면 홍길동은 D1, D1 영업 1부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영업 1부 팀, 1부 부서다. 김철수는 영업 2부 부서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생겼어요. 이럴 때 여기 foreign key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런 거는 foreign key가 아니에요. 부서 코드가 foreign key라는 거죠. 이 foreign key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1이고 요게 n이잖아요. 카디널리티가 부서가 1이고 사원이 n이면 1쪽이 부모고 n쪽이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서 코드가 부모 테이블이고 사원 정보가 자식 테이블이거든요. 부서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이거는 ERD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말 자체로 그냥 진리가 됩니다. 부서 테이블의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무조건 모든 ERD는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관계가 있는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 D1 팀이 지금 이 회사의 팀이 세 개예요. D1, D2, D3.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뭐 S, A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중에 하나만 여기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oreign 키입니다. 얘는 이제 이거를 이제 constraint라고 부르는데 제약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이 부서 정보의 프라이머리 키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데이터가 제한이 된다는 거야. 여기는 이런 건 제한이 안 되잖아. 여기 홍길동이 오건 뭐 이재명이 오건 윤석열이 오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셋 중에 하나만 여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 값은 이 중에 하나만 올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foreign ke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foreign key는 다른 말로 하면 참조한다 그럽니다. 사원 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를 reference 한다, 참조한다. 얘가 얘를 참조하는 거죠. 그쵸? D1은 여기 있는 걸 참조하고 D2는 얘를 참조하니까. 그리고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부모 엔티티와 자식 엔티티의 식별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요 노란색 요 글자. 이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림 3-26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 엔티티의 주식별자는 자식 엔티티의 외래 식별자와 연결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뭔가
현실 세계랑 비슷한 느낌이 하나 드는 게 있죠.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결국 유전자입니다. 보세요. 자식의 부모의 유전자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쵸? 얘는 유전되지 않는 정보고, 프라이머리 키만 유전돼요. 여기는 이 정보들은 이 자식 테이블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 테이블로 들어갈 때, 이 넘어가는 요 정보, 유전자, 이 유전자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닮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4링키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참조하는 겁니다. 페이지 91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ERD 해갖고 요 ERD의 표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맨 박스의 맨 위쪽에는 엔티티 이름을 씁니다. 테이블명. 제가 테이블하고 엔티티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혼용하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같은 이름이다. 보통 뭐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엔티티라고 부르고 ERD에서는, 그리고 이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테이블로 바뀌는 겁니다. 맨 위에 엔티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오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일반 속성들이 옵니다. 우리가 ERD 3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Entity 속성 Relationship 관계, 그쵸? Entity Attributes Relationship. 그래서 ERD 3요소인데, Entity는 맨 위에, 그리고 속성은 그 밑에 쭉 나열하는데,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 Primary Key는 별도로 다이아몬드를 표시해갖고 이렇게 선 긋고 요 위에 쓰고, 그쵸? 그리고 관계는 N쪽은 삼각형, 1쪽은 부모 쪽은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foreign key는 가로 열고 FK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론 수업을 나가는 동안 요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혼돈하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RD를 그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건데, 그 소프트웨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그중에서 마리아DB랑 가장 호환성이 좋은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ERD를 그리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는 마리아DB에서 만든 게 아니고 MySQL에서 만든 건데, 이게 마리아DB랑 이제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합니다. 먼저 설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MySQL 워크벤치하고 칩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MySQL 디벨러퍼 사이트에 다운로드 MySQL 워크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링크 누르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리눅스에서 실행을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Recommended 다운로드 해갖고 MySQL Installer for Windows 있는데,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Other 다운로드에 Windows MSI Installer에서 MySQL Workbench Community 8.0.26 win64.msi 요거 이제 다운받아지거든요. 이걸 바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딱 누르면은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여긴 로그인이고 사인업은 회원가입이잖아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은 No thanks, just start my download. 이거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를 즉시 바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그 MSI 패키지를 실행을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설치가 안 돼요. MySQL Workbench requires the Visual C++ 2019 redistributable package. 그러니까
비주얼 씨뿔뿔 2019 재배포 가능 패키지. 요거를 설치를 하셔야지 마이스케일 워크벤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비주얼 씨뿔뿔 2019 리디스터뷰를 찾아서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비주얼 씨뿔뿔 2019 리디스트리뷰터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바로 지원되는 최신 비주얼 씨뿔뿔 다운로드 나오거든요. 이걸 바로 첫 번째 검색 결과를 눌러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요 밑에 있는 요 X64 여러분들 32비트 쓰는 분은 없겠죠. 지금 32비트 쓰는 사람은 요 X86을 하시면 되고 64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X64 여기서 VC underscore redist.x64.es 요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먼저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VC 우리가 다운받은 underscore redist.x64.exe 비주얼 씨뿔뿔 리디스트리뷰터블 그걸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MySQL 워크벤치 커뮤니티 Win64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워크벤치를 설치할 때 이제 셋업 타입 나오거든요. 그냥 컴플릿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뭐 세세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플릿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MySQL 워크벤치 CE 8.0 그거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CE는 커뮤니티 에디션의 약자예요. MySQL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거기에 MySQL 워크벤치 그거 이제 실행시키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 커넥션들 요건 제가 만든 거고 아마 처음 실행시키면 여러분 화면에 여기 지금 커넥션들은 없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없어도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먼저 Edit의 Preference 이게 설정입니다. 항상 제가 워크벤치 설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Preference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dit의 Preference 여기서 먼저 Default로 가져갔고 이건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으로 생성되는 그 프라이머리 키 이름이거든요. 디폴트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퍼센트 테이블하고 뒤에 번호 이렇게 써줍니다. 아마 요게 지금 여러분들 좀 다르게 돼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컬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여기 번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그 다음에 뭘 설정을 하냐 여기 컬럼 네임 포린 키의 컬럼 네임 요거 그냥 퍼센트 컬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associative table name은 퍼센트 s 테이블 퍼센트 d 테이블 퍼센트. 요게 source table destination 테이블인데 여기도 기본으로 뭐 has 뭐 그런 식으로 됐을 텐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underscore로 두 개를 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아, 요 모델링의 디폴트가 뭘 말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이어그램에서 show column names 요 체크가 아마 돼 있을 텐데 요걸 없앱니다. 요게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column name이 필요하지만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column name이 column type이 물리적에서는 column type 필요하지만 논리적에서는 column type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show column type 체크를 없앱니다. 그리고 appearance에서 요 폰트나 이런 크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랑 크기로 알아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모델링 폰트고 여기 폰트는 이제 SQL 에디터나 요런 다른 데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로 설정하시면 되고 저는 나눔고딕 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눔고딕을 쓰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좀 화면이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사용법이 요맨 밑에 거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요게 커넥션들 관리하는 거고, 요두 번째 게 요게 모델링 모델 그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든 모델들에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 하나만 뭐 있을 겁니다. 예, 그 지금 여기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요 ABC 북스토어 이런 거는 제가 만든 거에서 있는 거고, 모델링 할땐요두 번째 탭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모델 모델스에 플러스 하면은 모델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요. 다시 닫으면은 요 X 누르면 닫으면 일로 돌아가거든요. 그 요게 또 파일에서 뉴 모델 하는 거랑 똑같죠. 뉴 모델. 그리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N. 여러분 앞으로는 그냥 컨트롤 N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뭐 메뉴 가서 누르고 그런 거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뉴 모델은 컨트롤 N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 모델에 다이어그램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RD라는 게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 다이어그램을 한 모델 하나에 여러 장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50개씩, 100개씩 되는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이어그램 한 장에다가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돼서 한 모델에 다이어그램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 add 다이어그램 이걸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탭이 하나 생기죠. 여기 MySQL 모델 탭으로 다시 가면은 여기 다이어그램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으로 EER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름은 이렇게 그냥 리네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이어그램. 요거 닫아도 요게 그냥 요게 나와죠. 다시 누르면 똑같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닫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클로즈 탭 해갖고 컨트롤 W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탭이 추가로 생겼을 때는 컨트롤 W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add 다이어그램, 여기서 add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다이어그램 추가로 또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여기 파일에 보면은 여기 모델에 add 다이어그램은 컨트롤 T로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누르지 않고 그냥 단축키로 컨트롤 T 이렇게 누르면 다이어그램 새로 생깁니다. 그럼 하나 더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 지금 세 장을 제가 열어놨는데, 요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그냥 모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이어그램 여러 장 그리셔도 되고, 각 다이어그램마다 뭐한 장마다 모델 새로 만드시면 되고,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모델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겠죠. 모델 하나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을 여러 장 그리면서 우리가 실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